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빌립보서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3장 17절부터 19절. 자, 여러분,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어제 묵상했던 거 잠깐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바울이 나는 표대를 위해서 계속 달려간다. 끝이 어디냐? 예수님 만날 때가 끝이지. 열심히 뛰자.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달리 어떤 마음이 생겨서 안 보여? 하나님이 깨끗하게 눈 씻어줘서 표대 보이게 해주실 거야. 열심히 뛰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드렸습니다. 아, 그 내용에 맞춰서 오늘 17절부터 19절에 바울이 이 뛰어 하니까 힘들잖아요. 아니, 헌신을 어제 했는데 오늘 또 바울이 헌신하라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한번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것만 띄워놓고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여기 보면은 난의 구절이 18절 하반부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의 원수처럼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 또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난해 구절 부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부분인데요. 그들은 편한 길만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트름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 고생하기 싫다 이거야?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게 힘들다 이거야? 처음엔 눈이 안 보인다며 예수님이 눈을 푯대를 정확하게 보여줬잖아. 그랬더니 힘들어? 그랬더니, 야, 너희들은 편한 길만 바라보는구나. 그럼 너희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래?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편한 것만 바라보면 십자가는 안 진다는 거야?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는 줄 알아?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여기 있는 그대로라면 자기의 배만, 자기의 이속만,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사람이고, 그 배를 오히려 신으로 삼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게뭘 의미할까요? 자기 이속의 최고인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배에서 신으로 삼고 트림이, 하고 음식 먹었을 때 나오는 트림인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안 가려느냐? 그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나를 본받아라. 나는 감옥에도 있지 않냐? 나는 푯대를 향해서 주님 뵈없는 그날까지 달려갈 것이다. 이걸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인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이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편안한 길만 있진 않습니다. 어떠한 자들은, 어떠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그러한 비판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피하고 군중 속에 숨어서 마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신앙인처럼 생각하며 자기들의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 한다. 십자가가 그럼 뭔가요?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진 않는다. 그거는
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신 십자가를 지어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 예수님이 아니라 배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생각해 보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고 없는 교회를 세웠고 재정적으로 만들어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더욱더 강하게 강권하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 이러한 부르심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현대 교회의 교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시고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타나면 우리들에게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해서 더 뛰게 한다고 아마 오늘 본문처럼 우리 보고 더욱더 푯대를 향해 달려가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내가 평생, 아니, 한 번쯤은 그리 살겠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